Do you know Lee Sang-min? He's a famous Korean singer and X라지 뮤직비디오 찍으러 갔다. Yeah, singer. Oh. 이게 전복이 제비집이랑 이렇게 잘 어울리는 줄 몰랐네. 이게 뭐가 제비집이야? 이거 저거잖아. 소삭스핀. 여기는 다르네 코스라도. 어? 엄청 다르다 좀. 깔끔해요. 발효나 이런 거. 네, 깔끔해요. 형님들도 맛 괜찮죠? 아, 너무 좋은데? 네, 네. 너무 좋은데? 어. 아, 형 가끔 저랑 같이 식사하시죠? 아, 정말? 네. 네.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네, 형. 사실 우리가 시원이가 뭐 온 네, 다음부터 네. 그 삶의 질이 조금 그렇지, 그렇지. 어? 아, 그런가요? 이게 아... 누구라고 특별히 뭐 혜택 받은 것도 아닌데 늘 뭐 우리 회장님과 또 부반장님 또 형님께서 너무나 잘해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쿠폰이 아유. 생겼는데 한번 모시고 뭐, 싶어가지고 네. 아 근데 우리 뭐 어. 아니 그런 쿠폰을 뭐하러 아유. 우리한테 써? 다른 사람한테 쓰지. 아유 그래도 형님 이렇게 정확하게 시작 전에 말을 해줘야지 네. 말 안 하고 이렇게 먹다가 난 그게 제일 겁나. 끝나고 뭐 얼마씩 내라 그럴까봐. 아, 오늘은 그런 거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부터 얘기해 주잖아. 응? 마음껏 드시고 취하셔도 뭐 괜찮습니다. 아 진짜. 아 뭐지 이 포근함은? 아 그럼 무슨 맛이야? 가족에게도 느낄 수 없는 이런 안락함. 아 누가 이런 걸 사줘? 시원이가 행동하는 거는 진짜 사실을. 반장을 뛰어넘어서 그럼 회장 같은 어 목소리예요. 얘가 막내지만 아 아닙니다. 응? 아우 막내라도 존댓말 할 수. 아니 그건 너무 비굴하잖아. 아니 만약에 뭐 해야 되는 상황. 아니 야 밥 사준다고 막내한테 존댓말을 해? 너는 그게 좀 그런 방식은 아닌 것 같아. 아 뭐 아 아 예 이게 불 아 저 레드 와인인가요? 레드 와인인가요? 아니 빨간색을 보면서 한 게 옅어가지고 옅어가지고 그럼 레드 와인이 막 복분 자냐고? 이게 색깔이 애매했다고. 아. 와인은 약간 봐봐. 지역은 칠레 같은데. 먹게 냄새 맡으면 알아? 그지? 너는 뭐 이렇게 자연스러운 척을 해? 누구나? 그래. 아이고. 그냥 뭐 이런 데가 늘 익숙했었으니까. 아, 나 진짜 넌 내가 본 지금 몇 살이지? 저 이제 36 됐죠, 형. 36? 네. 내가 본 36살 중에 제일 멋지다. 내가 본 36살 중에 제일 멋지다. 참. 야, 전반적으로 야, 동생한테 아부는 하지 말자. 야. 밥맛 다 떨어지게 지금. 아니 이게 아부냐고요. 야 밥 밥 한 세 번 사줘주면 왕자님이라 그랬대 왕자님. 난 시원이가 굳이 국내에서 활동을 안 해도 되잖아. 국내요? 응. 뭐 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래? 네. 네. 아니 뭐 외국 인맥도 많고. 너도 제키 찬이랑 친하더라. 아, 너도 제키 찬이랑 친하더라. 아, 그렇죠. 어? 네, 아니까 그러니까 같이 영화를 찍었는데. 아, 성룡이랑 영화를 같이 네, 찍었어? 네, 네. 그 에드리안 브로디라는 존 큐색이랑 2012 나. 그래, 그래. 존 큐색 알아, 존 큐색. 존 쿠상이랑 그 피아니스트 있잖아요. 오, 피아니스트. 네, 거기 그 남자 주인공. 남자 주인공 그 킹콩. 네, 이제 그 두 명이랑 같이 저랑 제키 찬이랑 그 영화 찍었거든요. 네. 我们的人所犯何罪，为何传不上手？你有何权利？ 아, I have completed all your instructions. As long as you give me. 저랑 제키 찬이랑 그 영화 찍었고. 그러면 네. 성룡 생일 파티에도 초대 받았었어? 네. 성룡 생일 파티에도 초대 받았었어? 이상님. 저랑 형 사실 웃긴 스토리가 있는 게 저랑 그 미스터 체인이랑
응? 그 미스터 첸? 네, 미스터 첸. 네. 누구야? 형 성룡. 아, 자기 챙이라 그래? 아. 약간 저 나름대로의 미스터 첸 존칭하는 거지. 막 원래 중국어로 따고. 그냥 우리 어렸을 때는 그냥 치꽝이라고 불렀거든. 그러니까 근데 저랑 이제 그 저기 재킨 첸 님과 생일이 같아서. 아, 진짜? 네. 진짜 생일 같아요. 정말? 같은 날이야? 생일이 같고 저랑 성향이 너무 비슷해서. 설마 생일을 같이 한다고? 아니요. 생일이 근데 전 제 생일날 그분 생일을 저기 축하를 해 줘야죠. 아, 갔었구나, 생일날. 네. 몇 년도에 갔었어? 저 아, 갔었구나, 생일날. 네. 몇 년도에 갔었어? 저 2014, 15 그러니까 군대 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갔었어요. 네. 너는 왜 안 갔어? 난 2000년도에 갔다 왔지. 초반 때가 좀. 2000년도에 갔다 왔다고? 공항에 그 재키 챈 카가 있어. 그 회사 차가 있어. 네, 맞아. 보면 재키 챈이라고 써 있어 번호판에. 네, 맞아. 뭐 그 JC 써 있고. JC 써 있고 그래. 이제 그 차를 공항에 보내줘. 그럼 이제 그걸 타고 이제 이런 건 다 어디서 주워 듣는 거야? 근데 저 때는 너무 감사하게 그때 비행기를 그냥 보내주셨어요. 그때 비행기를 그냥 보내주셨어요. 그래갖고 비행기? 네네네. 그리고 제가 그때 지방에 있었는데 보통 우리가 콜택시는 보내줄 수 있는데 비행기는 못 보내줬다. 그래서 그때 생일 때 추룡, 종초홍, 알란탐, 장구경, 원표. 아, 홍콩 영화 많이 봤네. 홍콩 영화 많이 봤네. 노래하면서 나한테 노래 한 곡 하라고 막 그러고. 근데 중요한 건 그분들이 너를 지금 봐도 기억을 하느냐. 기억 못 하겠지. 와, 진짜 기억 못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친한 척을 해. 너가 그렇게 친하면 너 뭐 지금 연락한 사람 있어? 옛날 얘기로. 뭐 지금 20년. 전화해볼까? 한번 전화해볼까? 어? 지금 누구한테? 누구한테? 설마 그분한테? 누구한테? 어? 설마 그분한테? 네. 어? 누구? 재키 찬 그분한테? 진짜? 전화를 받아? 전화를 받아? 예, 네, 받으시겠죠. 어? 지금 뭐 촬영하시는 것 같은데. 대화를 그분이 지금 촬영한다고? 와. 진짜 성룡 우리가. 진짜 지금 이 나이? 안 돼. 혹시 뭐 본인이 못 받으실 수 있으니까 통화 중이래요. 어, 그게 통화 중이라는 얘기야? 지금 죽을 말라고 받은 거 아니야 지금? 아니에요. 통화 중이라고. 아니, 그게 통화 중이라는 거야? 지금 통화 중이라고. 중국어 진짜 들렸어. 오, 우리는, 진짜 걸었나 봐. 우리는 잠시만요. 어, 전화 왔다. 어? 잠깐만요. 전화 왔다. 어? 잠깐만요. 전화 왔어? 어, 다시 한 번. 오. 전화 왔어? 아니, 아, 너무 센데. 그리고 도로시? Hello. 도로시, hey, it's Siwon. Siwon, how are you? I'm good. How's your Jin? 도로시. How are you? 도로시. 그러니까 뭐 전화 받아주시는 제 매니저가. Yeah, okay. 아, 뭐 비서인가 보다. 비서. 서란색이야. Yeah, okay. 일단. Hi, my brother. How are you? 따그. 안녕. 따그. 안녕. Hi, my brother. How are you? 따그. 안녕. 아, 我 신사. 지금 어디요? 我现在在 한국. 我 잘 지내. How are you? How have you been? Good. Everything is fine. 가짜 아니야? 진짜. Right now, 왜냐면 한국말 하시거든 중간중간에. Good. When are you come to China? Not sure yet. 没有 打算. Yeah. Wow. 네. 물어봐. Yes. 물어봐. Yes. Mr. Chan, may I ask you something? 물어봐. Yes. Do you know 이상민 is a famous Korean singer and. 엑스라지 뮤직비디오 찍으러 갔다. 엑스라지 뮤직비디오 찍으러 갔다. Yeah, sing. Maybe I see the face I recognize. Okay. So you know him. I know so many Korean big stars. I know. 옛날에 나 여기 식당 할 때 갔었다고. 물어봐줘.
우리 아버지랑. Okay. So my friend said, you know, he went to your the restaurant before with his father before. Yes, and then. Yes, and then. Yeah, everyone misses you now. So would you say some? Yeah, would you say something to Korean your Korean fans? Hello. Yes. Hello, all Korean fans. 보고 싶어요. Because the COVID-19, we cannot travel. I hope very soon I can come to Korea. Tell all my friends, take care. Okay, cool. I will. Yeah. Thank you. Okay, talk to you soon. Bye bye. Bye bye. 야. 가짜야? 아 진짜. 아니 지금 베이징에서 촬영하고 계신데. 베이징에서 촬영을 하고 있어? 뭐? 네. 상민이 안 돼? 엑스라지 그 홍콩에서 찍은 뮤직비디오를 폴리스 스토리 4 감독이 찍었어.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어. 잘 찍었으면 됐죠, 그럼. 내가 오늘 시원이가 형들 뭐 저녁 식사 하시죠 그래가지고 그 MBTI 궁합을 좀 한번. 저 궁금해요. 저 ENTJ. 요즘 그러니까 그걸 많이 보던데. 네. 조사를 해봤는데. 너 뭐라고? ENTJ. 궁금하다. 시원이는 재훈이 형하고만 보통이고 나머지하고 다 좋아. 아 진짜? 재훈이 형하고 보통. 김희철. 김종민 천생연분. 김희철이랑 김종민 형이랑 천생연분. 그리고 그렇네. 재훈이 형이랑은 보통. 재훈이 형은 미우새 아들들 모두하고 다 파국이야. 미우새 아들들 모두하고 다 파국이야. 야, 어이가 없다. 야, 이 X야, 빠지라는 얘기야 그럼? 나 진짜 어이가 없다. 뭐, 하나씩 다 파국이, 하나씩 다 파국. 아니 이걸 찍으면 바로 다 나와 이렇게. 하나씩 다 파국이야? 나 빼고 다 파국이야. 와. 시원이하고는 보통. 저기랑 해봐봐. SBS 사장님하고 한번 해봐. SBS 사장님하고 한번 해봐. 거기까지 내가 몰라. 그분이 어떤 사장님하고 한번 해봐. 다 파국이라도 그분하고만 잘 맞으면 되지. 그럼 뭐 계속 가는 거죠. 시원이 너는 미우새 인맥 중에서 가장 베스트 3가 누구야? 베스트 3가 누구야? 1위부터. 제가요? 야, 미우새 아들들 중에서. 괜찮겠어? 상처받을 텐데. 그 자리 배치를 보면 내가 시원이 우측에 앉아 있지. 두 분은 좌측에 앉아 있고. 두 분은 좌측에 앉아 있고. 좌청령 500호라고 하죠. 야, 너도 할 얘기 없으면 가라 그냥. 야, 다 먹었으면 가. 좌측에 앉아. 야, 그게 무슨 개떡 그 마리아 좌청령 마리아 막걸리야 그게. 우측에 앉아 있잖아. 마리아 막걸리 내가 한 말이야, 형. 지금 시원이 계속 날 쳐다보고 있어. 근데 형은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양 옆에 부담스럽게 사람들은... 그만 쳐다보려고 그랬어, 나는. 그렇죠. 이거 사실 이거는 뭐 엄마가 우선이야, 아빠가 우선이야, 뭐 이런 느낌인 거지. 정말. 난 엄마가 우선이야. 정말. 난 엄마가 우선이야. 참나. 형, 그 질문은 그거예요. 형, 제가 좋아요, 시철이 형 좋아요? 형, 제가 좋아요, 시철이 형 좋아요? 시원이가 좋아. 아, 진짜? 시원이가 좋아. 아, 진짜? 아, 진짜요? 아, 너도 야, 시철이가 아니면은 얼마나 섭섭하냐? 그럼 형은 희철이야, 시원이야? 희철이가 나한테 뭐 해줬는데? 희철이가 나한테 뭐 해줬는데? 뭐 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모르지 그걸. 그러니까 너가 모르면 내가 알아? 원영, 형은 석용이 형이야, 시원이야? 형은 석용이 형이야, 시원이야? 원이야, 너는 너는 진짜 석용이 버리면 안 돼. 너는 진짜 너 인간도 아니야. 너는 진짜 너 잘 되라고 한 건데. 야, 너 미국에서 누구랑 같이 했냐 처음에? 어? 석용이랑 같이 막 찐팬 뭐 그거 하다가 어디 중국도 가고 그랬지? 알았어, 내 얘기 좀 해, 내 얘기 좀. 난 사실 시원이를 처음 석용이랑 만났을 때 새로운 다시 나의 파트너가 있다면 시원이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석용이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싫다고 좋다고 얘기가 아니라 그건 아니고 맞죠. 너 마누라 오래 살았다고 버리냐 그러면? 너 마누라 오래 살았다고 버리냐 그러면? 너 왜 거기서 나와 그게? 너 왜 거기서 나와 그게? 마누라 사랑하는 거 같아. 많이 마누라 오래 살았어. 그렇게 하는 거야 너? 준호는 어떻게 생각해?
준호는 어떻게 생각해? 준호는 어떻게 생각해? 반장하다가 요번에 빠진 친구. 반장하다가 요번에 빠진 친구. 아, 좀 애석하게. 정말 좀 갑자기 탄핵되셔서 생각보다 일찍 날라갔어. 아니 왜냐면 준호한테 손을 든 유일한 그렇죠. 자, 김준호 반장 탄핵하시는 분들 손 들어 주세요. 야, 이거 배신감 느껴져. 네, 저는 좀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는 게 어떨까 싶어서. 아, 시원이한테는 한 번 더구나. 네. 아. 우리한테는 세 번 더인데. 시원이 한 번. 열심히 했는데 지금 여자 만나고 좀 애가 좀 눈이 지지파가지고. 근데 나는 원희 형이랑 우리 회장님한테 묻고 싶은데 반장 자리 어때요, 시원이? 반장 자리 어때요, 시원이? 아. 반장 자리 어때요, 시원이? 지난번에 반장 자리 어때요, 시원이?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 형, 시원이 반장은 무조건적인 것 같아. 아니, 저는 형, 저는 아니, 왜냐면, 자격도 없고요. 아, 근데 너무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면 사실은 뭐 재훈 형이랑 원희 형만 오케이 하면 네. 재훈 형이랑 원희 형만 오케이 하면 네. 반장 자리는 시원이가 가는데 아무 문제 없게 정리를 해놨거든 내가. 제가요? 제가요? 아니 왜냐면 내가 희철이 형 민석이를 만나서 네. 그간에 얘기를 좀 했어. 재훈 형이랑 원희 형만 오케이 하면 문제 없게 정리를 해놨거든 내가. 이렇게 되면 뭐 최초로 어린 반장인가? 이렇게 되면 뭐 최초로 어린 반장인가? 그렇지 이제 뭐 최연소 반장에 젊은 피라고 하지 젊은. 근데 너 그런 거 좋아하잖아 또. 아닙니다. 어떤 직장 이런 거. 아닙니다. 직함 이런 거요? 아닙니다. 그럼 적어도 미우새 아들들이 밥 먹을 때는 형 성룡하고 전화 통화하고 이런 거 저런 안부 묻는 정도가 돼야 반장이지. 그럴 줄 얘기나. 근데 이렇게 되면 미우새 최초로 지금 파가 두 개로 나뉘는 거야. 그러니까. 미우새 최초로 지금 파가 두 개로 나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준호파가 있다면 우리는 시원파 쪽으로 아, 준호파고 좀 장악을 좀 하자고요. 확장을 해 나가면서 우리가 이제 반장을 시원이 쪽으로 우리는 밀어붙이고 준호가 또 이제 일을 벌릴 거거든. 당일 벌리죠. 난 예상했어. 그리고 이렇게 파가 나눠서 전쟁이 날 줄. 이제부터 범죄의 전쟁입니다. 예? 네? 이제부터 범죄의 전쟁이에요. 반장과의 이거 큰 사단입니다 이거. 아니 정말 우물한 개구리. 어떤 놈이 진짜 미우새인지 가려봅시다 그럼. 예? 네? 진짜 어떤 놈이 진짜 미우새인지. 예? 네? 진정한 미우새가 누군지, 어떤 놈이 진짜 나쁜 미우새인지, 좋은 미우새인지, 누가 효자고 누가 불효자인지 밝혀내자고 그러면은, 어? 이럴 거면 아예 사생 결단을 내는 것도 괜찮아, 어? 약간, 그럼요. 자, 우린 시험파로. 우리는 자본이 있어요. 그럼요. 네? 자본뿐이에요. 자본과 인맥이 있어요. 인맥도 있는데. 젊습니다. 네, 돈 있어야 한다. 잘생겼습니다. 네? 정치도 돈 있어야 합니다. 김준호가 오늘 내일 해요. 사랑? 사랑 갖고 정치를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만약에 반장 취임식 때는 그 제키찬 같은 분이 오시는 건가? 오늘 왜 우리한테 올 때 옷을 챙기고 오라 그랬어? 형님들의 건강을 제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일어나세요. 이게 뭐예요? 아, 팔댄스예요. 저거? 아, 저는 허슬러라는 영화를 너무 멋있게 봐가지고. 근데 안 해봤는데 너무 멋있더라고. 힘들고 재미없는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동작 하나하나 배웠을 때 성취감이. 뭐죠? 아, 네. 아이고, 계시고. 아니, 시원이는 반장도 되기 전에 이렇게 지 맘대로 하면 어떡해.
이건 좀 참아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 죄송합니다. 벌써부터 되게 빡센 거 아니야? 아, 뭐 어떤 거든 다 하겠는데 우리 나이도 생각 이게 지금 어리다고 이게 뭐 완전히 완전 뭐 아니 뭐 아니 뭐 아니 뭐 아니 뭐 아니 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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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힘든 거죠? 하고 싶겠지만 이게 근데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지 않니? 너무 저도 안 해봤어요. 이게 힘든 거죠? 하고 싶겠지만 힘든데요. 재밌어요. 아, 재밌어요? 네. 미우새보다 더 재밌어요? 저는요. 네? 저는 재밌다고요? 네, 재밌어요. 아니 뭐 그냥 댄스는 왕년에 다 해봤는데. 그렇죠. 폴은 처음이시죠? 네. 이게 영화에서만 봤지 이거를. 네. 아 근데 저 동작이 가능한 동작이에요. 와. 되게 지금 합성한 거죠? 남의 다리하고. 대단합니다. 우리는 안 되잖아요, 저희는. 저건 진짜 완창고 싶어. 제가 재미를 느끼게 해드릴게요. 정말요? 네. 네 시범 한번 보여주세요. 뭐 대표적인 뭐 동작. 살짝 그냥 갈게요, 가볍게. 아, 이건. 오, 멋있다. 와, 뭐야, 뭐가 돌아가는 거야. 우와. 회전목마가 아니 하늘에서 나나 나 슬로비디오야? 이거 슬로비디오처럼 보인다. 뭐야? 자신, 우와 어떻게? 오. 오 되게 힘 하나도 안 주는데? 오. 오 힘이 안 주. 우와. 소리도 나네. 저 천장에 붙겠어. 오 뭐야? 우와 다리만 걸었어. 다리를 뭐 어떻게 힘 거야? 일은 안 물었겠지?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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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와, 이거? 우와. 우와. 어우. 오. 우와, 이거? 와. 와, 진짜 매력있다. 와, 짱이다. 오, 그 정도? 와, 어떻게 했어요? 와. 재밌을 것 같죠? 근데 진짜 멋지네요. 멋지네. 징그러워 보이니까. 뭐야, 점점 추락하는 것 같은데? 오, 잘하셨어요. 야, 이러고, 네네. 이러고, 어디 가셨다. 여기가 4층이지? 이러고 1층까지 내려가도 돼요. 근데 궁금한 게 이렇게 내려가시다가 어떻게 올라가신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소방서 다 이거 타고 내려가셨거든요. 어떻게 올라간? 올라가는 거 코어 힘. 코어 힘? 네, 코어 힘. 그리고. 매달려 보겠습니다. 네? 양손 폴 잡아. 저희가 한 번도 매달린 적은 없어요. 누구한테나 한 번. 매달린 적은 없어요. 누구한테나 한 번. 사실 이거 좀 조금 어색합니다. 뭐 사람한테나 누구한테나 우리가 매달려 보고 아니면 아닌 거고 말도 많은 거지. 폴한테는 좀 매달리자. 네. 아니 나는. 얘가 밀당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저도 맨날 얘랑 밀당하느라. 양손 잡고 그냥 다리만 이렇게 뗄 거예요 뒤로. 네. 와. 그냥 다리만 이렇게 뗄 거예요 뒤로. 와. 오. 이렇게 배 힘을 내. 손의 기름. 오. 와. 와. 손의 기름. 오. 오. 진짜 매미 같은데? 엄청 잘하셨다. 이제 완전 펴야 될 거예요. 발차. 아니야, 안 매, 안 매. 나 지금 잘하실 줄 알아. 프롬. 아 이거를 여기서 프롬까지 갈게요. 대로 기, 대로 기대야 돼. 아쉽다. 자 여기서 이제 프롬까지 갈게요. 프롬이 뭐야? 프롬까지? 프롬, 프롬 다 하실 줄 알잖아요. 예, 끝자. 프롬. 와. 프롬. 와. 프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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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턱걸이 아니에요? 선생님 이거 제가 해봤더니 지금 네. 힘이 무지하게 들었는데 이거 왜 하는 거예요? 힘이 나만 돌아서 하시는 거예요? 왜 이게 진짜 이거 땡기라고요? 네 잡아 당기면 돼요. 그렇죠? 어떻게? 아 근데 미끄러운데 이거? 그러니까 와우 그러니까 와우 어떻게 빠져? 잘하시네. 자 우리 다음에 네 폴에 올라갈 거예요 이제. 폴을 정말 탈 거예요.
오른쪽 발등이랑 무릎 안쪽으로 풀을 걸어줄 거고요. 이를 걸어요? 네. 그리고 왼쪽 뒤꿈치랑 무릎 안쪽 무릎과 무릎 사이로 폴을 잡아줄 거고요. 그대로 엉덩이를 위로 쭉 올려서. 근데 이거 정강이가 너무 아파요, 선생님. 맞아요. 뼈가 바로 닿기 때문에 아픈데. 아프네요. 진짜 아파요. 자, 이거 맞죠? 어떻게 해요? 네. 이렇게 해서 걸어. 발등이랑 무릎 안쪽. 이 무릎이. 야, 무릎 여기서 지탱하는 힘 아니야. 네, 네. 무릎으로 잡고 있어요. 네. 자, 이렇게 하고. 잡고. 왼쪽 뒤꿈치랑 무릎. 자, 이렇게. 뒤꿈치랑 무릎 잡아. 무릎 붙이. 네, 그대로 엉덩이 위로 쭉 올리세요. 근데 왜요? 근데 왜요? 왜요? 근데 잡았잖아요. 왜요? 뭐요? 엉덩이 올려야지. 올라. 엉덩이 뭐요? 엉덩이 올려야지. 그거까지는 전 하기 싫어요. 와, 여기 왜 폴댄스 배울 때 멍이 드는지 이제 알겠네요. 오. 네. 아파? 아니, 형이야. 여기를 이렇게 지탱해야 되고 해 봐. 그렇지. 여기를 이렇게 지탱해야 되고 해 봐. 그렇지. 형, 왜요? 저 얘는 진짜. 형 잘하시네요. 오, 잘하네. 형은 쓸데없는 거 참 잘해. 이거 왔으니까. 네네네. 예쁜 거, 저 처음에 했던 거. 네, 그런 거, 그런 거 좋아요, 그런 거 좋아요. 뭐지? 공중부양 같은 거. 이렇게 도는 거. 오. 아,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야. 이거 잠깐만요. 이 뭐가 자석이 뭐가 우리랑 너무 다른데. 네. 얘 좀 어떻게 이렇게 가볍게. 자, 위에서는 당겨줄 거예요. 몸쪽으로. 아. 밑에서는 밀어줄 거예요. 아, 그런 원리구나. 홀은 밀당이 굉장히 중요해요. 밑에 일단. 거는 밀어줄 거예요. 그래서 버티는 거예요. 버티라고요? 이렇게 잡아요? 네네. 더 위로 잡고. 어, 버티기가 쉽지가 않은데. 밀고 당기면서 등 쭉 끌어올려서. 아. 와, 이건 이거는 서는 거 자체가 안 되는데 뭐. 아이고 씨. 돌고 싶어가지고. 안 되나요 이거? 나 돌고 싶지 않아요. 돌고 싶어. 도는 거. 무게 중심을 살짝만 주면서 발을 바닥을 밀면서 돌면. 아, 그렇게. 바닥을 살짝. 오, 시원이 된다. 이야, 진짜 대단하다. 이게 결국은 한 손으로 지탱하는 거지? 이렇게. 들고는 안 되고. 잠깐만, 뭐야? 모양새가 안 나와. 밀고 당기고. 아, 그래. 그렇다. 이건. 가슴 활짝 열어서 등을 쭉 끌어올려야 해. 맞아. 아니, 왜 그래? 당기 위에선 당기고. 아, 내가 안 떠요. 나도 안 떠. 내가 안 마음은 떠. 마음은 진짜 떠요. 내가 안 떠. 아니, 마음은 진짜 굴뚝 같아. 보니까 막 미치겠어요. 이게 기본이잖아요, 가장. 네, 지금 배운 게 가장 포를 탈 때 기본적으로 배우는 거. 아, 그런가?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이게 그런구나.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이게 그런구나. 조심하셔야 돼요. 왜 그러고 있어요? 이건 안 해도 괜찮으세요? 아프면 아프다고 해. 네, 조금만 쉬었다 갈게요. 잠깐만. 그래. 잠깐만. 사줘야 돼, 거기 엉덩이. 네, 조심하셔야죠. 야, 달려와서 여기 그냥. 그러니까 무작정 달려가면 어떡해요. 하고 싶어서 이게 남자가 하는 거 하고 싶었어. 야, 여기 달려와서 이렇게 전개 너무 안 돼가지고. 큰일 나, 형. 조심해야 돼. 큰일 난다. 조금 더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 쉬운 거. 네, 팔꿈치로 밀면 되거든요. 팔꿈치로 밀고. 팔꿈치로 밀고. 아직 못 봤어요. 팔 빠진 거. 저번에 누가 너무 열심히 하다가. 아이고. 이건 그냥 끌어안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이거 약간 브루스 치는 거 같은데? 이게 그 정도로 팔이 힘이 많이 들어가야 돼. 코어 힘이 있으면 팔 힘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어쨌든 추락하네요. 나는 추락을 안 한다. 예. 어머. 맞아요.
다리를 이렇게 살짝 꿇을 거예요. 비틀어야 돼요. 형 조만간 집에다 풀을 달 것 같은데. 아니, 손을 북에다 놓고 서야 된다. 무릎, 왼쪽 무릎. 알, 아니라고요? 알로 잡고 있어요. 시원이처럼, 시원이처럼 서야 돼, 형. 봐봐.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살벌해. 이걸로 버티는 것 같은데? 네, 배임으로 버티는 거예요. 아, 이거. 맞아요. 아, 배임으로? 네. 아니, 너 자꾸 돌아. 생각이야, 뭐야. 그래서 5분만 좀 저희 쉬면 안 될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물 한 잔씩 마시고 다시 할게요. 아, 이거 너무 힘든 운동이야. 이걸 왜 우리가 배워야 돼? 아니, 근데 이게 왜 이걸 근데 이게 전신 운동 되는 것 같아요. 하면 이게 그렇게 하고 싶었구나, 시원이가. 봉댄스 갑자기 이렇게 해갖고 너 지금. 형, 봉댄스라니. 아, 봉댄스가 왜 나왔는데. 아, 나 진짜. 형, 다음번에는 그러면 뭐 하실래요? 아니, 뭘 꼭 뭐 하는 것보다는. 하체 운동을 한번 좀 중점적으로 해서 뭐 사이클을 탄다거나 한 100km 정도. 100km면 3시간 반에서 4시간이면 되거든요. 우리는 사이클 타고 10km 이상 가면 오줌 못 싸. 형님들이랑 하고 싶은 거 또 하나 있긴 해요. 뭐? 낙하산 탔으면 좋겠어요. 낙하산 탔으면 좋겠어요. 진짜. 대관령 이런 데서 나는 이미 자연을 보면서. 나는 이미 미우새를 들어올 때 낙하산으로 들어온 사람이야. 이미 탔어. 이 양을 탔으니까. 지금 뭐. 너 타신 분이야. 뭐 탄다고 해도. 뭔가 취미가 좀 약간 우리한테 좀 어려운 취미들이네.